송이를 보는 눈 이종석. 기성세대는 북한을 생각하면 먼저 적화야욕, 즉 공산화 통일 야망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북한은 경제위기를 이겨내지 못해 언제 망할지도 모르며 통일비용을 걱정케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에게 세대에 따라 강한 군사력을 지닌 두려운 존재로 비치기도 하고, 혹은 거꾸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 우리가 통일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치기도 합니다. 오늘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통일 환경이 크게 변화했지요. 특히 냉전 해체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습니다. 현대는 사회주의 진영이 사라지고 각국이 시장경제의 기초에서 이념, 제도, 문화의 차이를 넘어 교류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은 군사적으로 대남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국제 환경이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했지요. 김일성은 1950년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과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으로부터 전쟁 허락과 함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은 뒤에 남침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공격하려 할 경우 이를 지지하고 도와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막강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 망할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남침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아주 미비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사자가 발생하는 지경에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징인 유일체제가 빚은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불균형도 북한 경제 침체에 한몫을 했습니다. 유일체제란 절대 권력을 지닌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사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북한 체제의 특징을 말합니다.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에 지배당했으며 그 결과 경제의 저발전과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가 예산 중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국방비 예산이 줄지 않은 것도 경제 침체를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 공급되던 원유와 식량 지원의 단절은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1990년대부터 북한 경제는 내부 모순과 외부적 제약 요인이 중첩되면서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우세한 경제력을 지녔죠. 그러나 남한의 경제개발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남북 간 간의 경제력은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910년 12월 남한의 1인당 GNI는 2,759불이고 북한은 1,074달러로 약 19.3배에 달합니다. 남한이 인구,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라 GNI는 39배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소된 수치이며 실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는 약 80대 1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남북한의 기대수명이 12살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과 독재 아래서 사회적 역동성이 거의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남북 간 체제 역량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체제 역량의 격차는 이제 더 이상 6.25처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거나 60년대처럼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공작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북한과 비교해 아주 우월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만큼 그 강점들을 활용하여 의연하고 유연하게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북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북한을 두려워하며 도토리 키재기식의 안갚음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사를 북한과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5%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에 대한 수출을 합한 규모보다 큽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경제를 가장 크게 좌우할 상대방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는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 301조가 두려워 한국 경제가 공포에 떨던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고 그때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20%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경제 중국 의존도가 그때 버금가고 있으며 이 비중은 당시 대미 수출 의존도도 추세와는 달리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에 몸살이 든다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에 골병이 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대외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이 큰 곳에 안보적 이해가 집중된다는 것은 당연한 추세입니다. 한국 외교 안보가 기존의 한미 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중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 협력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서방이 북한에 대해 가하는 경제 제재가 효력을 거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 핵포기를 공식적인 외교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변함이 없으나 이를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서방의 대북 경제 제재는 더욱더 중국의 국익을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동참하는 대북 경제 제재를 실현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거나 통제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중국 의존만 심화시킨 형국이 됐습니다. 실제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북한의 고통을 주기보다는 남한의 대북 교역업체를 도산시키고 북중 무역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통일 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미래에 통일 공동체를 꿈꾸는 한국으로서는 그 실현을 위해 최소한 북중 경협의 증대만큼 남북 경협이 발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한이 통일 논의를 주도할 역량을 갖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북한 경제의 일방적인 중국 의존에 심화된다면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통일 환경은 두 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1단계 변화는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북한 경제의 위기 봉착, 그리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심화입니다. 남한이 북한과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체제 역량, 그리고 대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우월한 자원과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한이 의연하게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통일 환경의 2단계 변화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과 남북한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미국을 제치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중간 갈등도 한미동맹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동맹지상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미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경제 관계가 크면 그만큼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가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부 압박에 의한 북한 붕괴의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북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후원국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북중관계의 변화는 남한이 남북 대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은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돕는 강력한 원조 국가였으며 북한의 경제 회성을 도울 수 있는 유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곧 남한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 영향력을 믿고 524 조치라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남한 정부가 가한 제재 조치에도 크게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고통스러워 두 손을 들고 대화로 나오기보다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렵더라도 군사적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과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줄 주식시장의 블루칩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고 대륙으로 뻗는 육지가 열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새롭고 거대한 경제적 공간이 창출되고 문화, 심리적 공간도 크게 확장돼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향상된 삶을 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지구상에서 140여 개의 신생국가가 탄생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 문턱에 접어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은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개발에 나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근면성과 창의력이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생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 힘으로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입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달리 독재 정치를 폈고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3선을 허락하지 않은 헌법조항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등 헌법 유린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국민은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독재 정권을 타도했습니다. 4월 혁명은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 구테타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에는 전두환 군부 세력의 폭거에 대항하여 광주 항쟁이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을 끊고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군인들을 다시 병영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들은 국방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한 직업군인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차례의 국민혁명을 통해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정치 군인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경우는 세계사에도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고 길을 만들어 사람과 상품, 문화가 오가며 남북 경협을 실현해 나가고 이 북방의 통로를 따라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 크게 달라질 겁니다. 간단하게 남북이 지하자원 협력만 해도 1년에 수백억 달러의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석탄, 철강 등 지하자원을 연간 300억 달러 넘게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철과 석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주요 지하자원의 세계적인 보유국가입니다. 전문가들이 남한이 북한과 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북한의 낙후된 생산량을 어느 정도만 향상시켜도 한국 경제에 6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실현하면 부산항에서 시작하는 철도와 도로가 휴전선을 넘어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다면 부산은 면적 5,5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40억 명이 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최대의 물류기지로서 번영하는 항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는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는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무역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 무역을 삼면 바다를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외 교역, 인적, 문화적 교류의 발전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막혔던 북방을 향한 육지를 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값진 일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방을 개척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북한을 통해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며, 둘째, 남북 협력을 실현하여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북 협력은 값싼 노동력과 토지를 보유한 북한과의 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어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인구 1억 명 정도의 경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그 구성원은 7,300만 명이 되고 거기에 약 700만의 해외 동포를 합치면 8천만 명 정도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남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므로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와도 연간 수백억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기를 바라며 남한의 물건과 사람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로질러 자기 나라로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또 자기 나라의 상품이 남북 연결 철도를 통해 부산항까지 수송되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남북 경협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전의 해체가 남북 협력과 통일이 우리 미래 양식이며 미래 전략으로 부각될 만큼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3년부터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10월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분쟁의 서해바다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막혀있지만 동해안의 휴전선을 뚫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실현시켰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남한 기업이 가동 중이며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한국산업공단 산하 산업입지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성공단이 남한 경제에 미친 생산 유발 효과가 5조 2668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는 약 2만 7천여 명의 취업자를 유발시켰고 북한이 얻은 수입은 연간 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토지를 결합한 남북협력사업이 노동자들의 고임금으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를 전전하던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들에게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에게도 정당한 노동과 토지 제공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으며 북한이 시장경제를 배워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바다 황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킴으로써 중국 고속성장의 핵심지대인 중국 동부해안의 발전 동력을 흡수하여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대 경제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발전시키고 이를 남한의 설악산, 강릉, 평창과 연계시켜 개발하면 남과 북은 커다란 경제적 부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유명한 해양도시인 원산을 함께 개발한다면 더욱 좋겠죠. 이러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해외 관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
해외 관광을 한 중국인은 5천만 명을 넘어 2015년에는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식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가 대결 일변도로 흐르고 한국전쟁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국민의 대북 인식은 다시 적이라는 냉전시대의 이미지로 회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현실에서 북한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위협의 실체입니다. 당위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대상, 즉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형제입니다. 이렇듯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의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경계 대상과 대화 협력의 파트너라는 이 형제라는 다중적인 대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사회가 동심원처럼 수령을 향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 어버이 수령으로 불렀습니다. 김정일도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국가수반의 자리에 있었지만 북한 매체들은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장군님 등 그 이름 앞에 붙여서 불렀습니다. 현재 3대 세습을 한 젊은 김정은에게도 이미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라는 호칭이 붙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호칭이 그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북한에서의 수령은 이미 개인이 아닌 제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수령이 제도의 의미를 지니다 보니 이미 북한 사회를 통치합니다. 사망한 수령들도 살아있는 현재의 수령과 함께 북한 사회를 통치합니다. 예컨대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사망했지만 헌법에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011년 사망한 김정일도 2012년 4월에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이어서 헌법에도 국가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또한 북한 헌법은 그 전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수령은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다르며 공산국가의 당 총비서와도 다릅니다. 내부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중국과 같은 일반적인 공산국가와도 방식이 다릅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죽기 전까지 절대 지위와 절대 권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모든 행사의 시작은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에 대한 칭송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말이 좋아 혁명적 수령관이지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 권력자를 향한 극단적인 개인 숭배입니다. 이 개인 숭배는 민주주의 반대 현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수령의 나라 북한은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 대신에 개인 숭배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을 군사국가로 재편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통치담론을 내세웠습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선군 정치는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라고 합니다. 선군 정치 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 방식입니다. 즉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 이를 선군정치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이 선군정치를 나의 기본 정치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는 군대가 우리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아 나섰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군사국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위기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인해 외부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국가가 인민들에게 최소한의 삶마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자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배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약화되었죠. 무엇보다 경제난은 북한의 개인 숭배 시스템도 동요시켰습니다. 경제난은 각종 사회범죄를 증가시키고 관료들의 부패를 확산시켰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권력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인 경제난이 초래한 북한 사회 내부의 동요로 개인 숭배 체제는 예전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자라는 양식을 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암시장, 즉 사적 시장을 발전시켰습니다. 암시장은 수요와 합법적 생산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북한에서 사적 시장은 기존의 쌀을 제외한 농산물을 교환하기 위해 열흘에 한 번 개장되는 합법적인 농민시장이 상설시장, 장마당으로 전환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자라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개간함으로써 비사회주의적 경작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산이나 하천 주변의 빈터를 밭으로 갖고 그곳에서 나는 생산물을 처분하여 생활해 나갔습니다. 이 토지를 떼기밭이라고 합니다. 수령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유일 지배와 그에 대한 개인 숭배가 낳은 자원 배분의 왜곡과 불균형 역시 북한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은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평화와 개방이라는 두 차원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북한이 휴전선 북측 지역인 개성과 금강산을 경제 및 관광 특구로 남측 기업에 내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휴전선 인근의 경기도 파주와 속초시를 북한 기업에 내준다고 상상하면 이것이 북한 정권으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을 특구로 남측에 내어주고 휴전선을 뚫고 철도와 도로를 개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협력이 필요성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신의주를 중국의 홍콩 통치 방식과 심천의 개방 방식을 결합시킨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는 중국계 대형 상점이 들어섰으며 외국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 무역지대를 정부 주도로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중국 모델을 북한 형실에 맞춰 조정한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조선을 외치는 그들에게 개방은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남북대화는 조선혁명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주관적 의지를 좌절시키는 현실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경제난이라는 객관적인 환경은 그들의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실현 수단인 가용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그 수단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대라는 수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탈냉전의 현 상황에서 군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효과도 불확실하고 매우 위험한 가용 자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게는 변화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정신과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북한에게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이 식량 지원은 근본적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의 기아 극복을 위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공되었지만 남한은 그 대신 북한을 설득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고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퍼주기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에서 지원하는 만큼 남한도 분명하게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비판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자비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우리의 요구를 북한에 비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남측이 제시한 제안은 대개 일정한 조율을 거쳐 북한이 수용하였습니다. 두 정부 기간 동안 식량과 비료 지원을 전후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남북 간 주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 식량 비료 지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엄격히 서로 주고받는 상호주의를 하지 않았지만 호혜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똑같은 대가를 주고받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상호주의였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의 퍼준 결과가 핵무기로 돌아오고 미사일과 포탄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키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단시간에 당장 도발을 멈추고 핵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포용정책과 대북지원 탓이었다고 하는 비난은 대북지원을 끊었던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남북관계 등에서 더 많은 도발을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가 희박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평화 공존이란 양측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 공존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다름을 인정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 안으로부터 서로 다른 의견과 세력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갈등이 상대방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윈윈 게임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존 공간에서 배제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개된 측면이 아주 큽니다. 이 배제의 문화 정점에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과 적대적인 문화는 통일 문제와 상관없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서로 보완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공존하는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함께 승리하는 협력적 경쟁 문화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경쟁을 제로섬 게임 방식으로 풀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이익을 취하는 부분 승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부분 승리가 완전한 승리보다 개별 정치 세력이나 국가를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는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상 크게 의존하는 선의 동맹 국가라면 더욱더 균형을 잃지 않고 의연함과 쌍방향 소통관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맹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맞추어버리면 자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국익도 동맹이 정해주는 만큼만 규정하게 됩니다. 일방적이며 맹목적인 동맹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동맹은 의존국가나 피의존국가 양쪽 모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미동맹을 잘 활용해서 위축되지 않는 한중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순기능을 한미동맹의 순기능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적인 한미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교나 국방에서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미동맹이 균형적인 한중관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끊임없이 갈등 요인만 되어 한국의 대외적 위상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도 이익이지만 동북아의 지리적 역외 국가인 미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맹목적 동맹주의를 극복하고 호혜적이고 합리적이며 대등한 한미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맹목적 동맹주의가 시대착오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은 미국의 보호와 지원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필요하면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될 때
우리 장병들에게 월급을 주고 M16 소총 등 제방 군수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던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는 월급에서 무기, 일용품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공조가 목적이 아니라 국익 증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 번 더 위기를 대하는 한미의 체감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위협적이기는 하나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이 위기는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전쟁의 위험성마저 불러일으키며 우리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위협 요소입니다. 진정한 한미 공조는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미국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또 미국의 처지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제협력이 그렇듯이 한미공조 역시 국가 이익이 수호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중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중 간에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제는 서방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한반도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성장하는 오늘의 중국을 대하는 데 인색한 편입니다. 우리가 과연 중국의 영향력을 온전히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세계 질서가 쇠퇴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성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동북아는 미, 중, 일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며 세계 인구의 4분의 1, 세계 GDP의 5분의 1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 역동적이고 국가 간 상호 투자와 교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고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한국, 중국, 일본을 핵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의 기본적인 주체는 한, 중,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북아가 중국과 한미일이 대립하는 시기의 동맹 질서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알맞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자 협력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 없이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오늘날 한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동시에 지역 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협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전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목표는 한미 동맹만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이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 협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지역 내 모든 국가와 함께 하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타국인 미국에게 이양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운명을 미국에 의탁하여 살아온 셈입니다. 오랜 기간 동북아에서 중일러 등의 패권적 충돌 속에서 희생되어 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우리나라의 국력 성장,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 중국의 성장과 한중 경제관계의 비약적인 증대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 균형 외교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타국을 침범한 적이 없는 한국이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동북아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역사적 도덕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략 방법으로 삼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균형자 역할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